이번 시간에는 올해 1월에 개봉한 슬램덩크 포스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농구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저를 농구의 세계로 이끌어 저의 키를 무려 20cm나 크게 해주었던 매우 고마운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각 글자마다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기능은 바로 클리핑 마스크와 컴파운드 패스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며 이 기능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폰트가 너무 예뻐서 동일한 폰트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따로 폰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직접 제작을 했는데 편집을 마치고 나니 영상의 길이가 30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글자를 제작하는 방법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추후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올게요. 자,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가지고 오고요. 다 제가 그 예고편 동영상에서 캡처를 한 이미지들입니다. 자, 얘네들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글자에 그룹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러주시면 그룹이 풀려요. 그럼 개별적인 이제 글자들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룹을 풀어서. 자,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이미지의 위치를 잡아주는데, 자, 먼저 강백호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강백호 이미지를 순서를 맨 뒤로 해주세요. 그 다음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강백호 이미지는 S와 L 사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크기를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정대만과 서태웅은 마찬가지로 순서를 맨 뒤로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왼쪽을 누르시면 맨 뒤로 가지죠. 미리 나머지 이미지들도 맨 뒤로 순서를 넣어주세요. 다음 크기를 또 맞춰서 A와 M자에 들어갈 수 있게 크기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송태섭은 D와 U 쪽에다가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채치수 마지막으로 N과 K의 얼굴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First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이 모든 선수들이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순서를 맨 뒤로 놓고 이렇게 그냥 얼추 위치만 잡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와 컴파운드 패스예요. S와 L, S와 L이라고 하는 글자의 강백호를 클리핑 마스크 시켜보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감춰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S와 L을 같이 선택해서 뒤에 있는 이미지까지 같이 선택을 한 다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S와 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이미지가 S와 L에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도형은 반드시 하나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도형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제대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L이 사라져버렸죠. 도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기능이 바로 컴파운드 패스라는 기능입니다. 컴파운드 패스라는 기능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개체들을 마치 하나의 도형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S와 L을 컴파운드 패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하고 S와 L을 다중 선택해서 컴파운드 패스를 적용해 주세요. 오른쪽 클릭하고 Make Compound Pass를 눌러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숫자 8번을 눌러도 돼요. 컨트롤 8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Compound Pass가 적용이 되고 Compound Pass가 적용이 됐다는 것은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Compound Pass라고 이렇게 컨트롤 바에 이 선택된 오브젝트의 속성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뒤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Shift를 누르고 선택한 다음 클리핑 마스크를 오른쪽 클릭해서 해주셔도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7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S와 L 두 글자의 강백호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와 M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도형이니까 컴파운드 패스를 걸어주면 되겠죠? 둘 다 선택한 다음 컨트롤 숫자 8번을 눌러서 컴파운드 패스 해주시고 뒤에 있는 이미지까지 같이 선택하고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정대만의 잘생긴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해 줍니다. 자, 됐죠? 조금만 더. 자, 눈 한쪽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만 키워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D와 U 마찬가지로 둘 다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8번을 눌러서 컴파운드 패스 해주시고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 중요한 점 하나는 반드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의 오브젝트가 내가 가리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가 이미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자, D와 U 선택하고 뒤에 있는 송태섭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7번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고요. 그리고 N과 K도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패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미지 선택, 컨트롤 숫자 7번 눌러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더 퍼스트까지 모두 선택해서 컴파운드 패스를 적용해 주시고 뒤에 있는 이미지 같이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배경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배경은, 자, 아트보드의 배경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만들려면 사각형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각형을 아트보드 사이즈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트보드의 사이즈는 풀 HD 사이즈 1920x1080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 화면을 클릭, 위드스에 1920 그리고 헤이트에 1080을 입력해서 저 상단에 이 아트보드 기준으로 정렬이 되도록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버튼과 이 다섯 번째 버튼 얘를 눌러서 가운데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색상을 검정색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면색상입니다. 면색상, 이 면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면색상을 검정색으로 지정해서 OK를 눌러주시고, 자, 검정색을 지정했는데 흰색이 들어갔네요. 다시 넣어줍니다. 검정색 지정해주고 순서 맨 뒤로 보내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왼쪽 눌러주시면 맨 뒤로 들어가게 되고 슬램덩크 포스터 완성입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